염산이나 황산, 질산과 같은 산을 무기산이라고 합니다. 광물질과 같은 무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체에 미치는 독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한 산입니다. 위험합니다. 자연환경에서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 방법과 처리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5% 공업용 염산통입니다. 유해 위험 문구가 보이시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삼키면 위독함, 피부에 심한 화상, 흡입하면 치명적임. 읽기만 해도 섬뜩한 각종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험성 때문에 제가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열면 큰일 납니다. 김 양식장에서는 김발에 생긴 파래와 잡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이 같은 고농도 염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김을 즐겨 먹는 이웃나라 일본은 이 염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김 양식에 염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1970년대에 이미 염산 대신 유기산을 주성분을 하는 산처리 약품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유기산입니다. 이건 사과산이고요. 과일이나 채소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자연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인체에서도 흡수, 분해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부터 산처리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를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입비의 80에서 90%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 양식장에서는 위험한 염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민들이 염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민들과 약품업자 사이에 지속적으로 염산 유통이 이루어지는 선착장. 그런데 선착장 한쪽에 드럼통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 활성 처리제입니다. 파래 귀조류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합법적인 산처리 약품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합법적인 활성 처리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구두에 그대로 두고 불법적인 염산통만을 가득 싣고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우리는 다시 선착장을 찾았습니다. 활성처리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착장 주변이나 마을 공터에 쌓여 있는 활성처리제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듯 방치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에 놓여 있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렇다면 어민들은 왜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염산을 싣고 있던 어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기산에 지금 한 통에 아마 5천 원에서 6천 원이요. 그래 6천 원 잡고도 유기산은 5분의 1만 하면 돼. 이거 비싸고 효과 진짜 그때 없어요. 많이 돼요. 일단 내에서 주는 영양소가 돼.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분홍치면 더 배려고. 좀 약하게 나눠지. 약해요? 많이가 뭐야? 영상이 그렇죠. 그렇다면 활성처리제는 정말 염산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일까? 활성처리제 희석액과 염산 희석액에 각각 물김과 파래를 넣고 배양기에 3일간 넣어뒀습니다. 염산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규조류가 활성처리제에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파래는 육안으로도 색깔의 차이가 납니다. 선명한 초록빛이던 파래가 활성처리제에서는 조금 옅어지고 염산에서는 갈색빛으로 변해 세포까지 완전히 죽었습니다. 유기산은 처리 시간도 길고 효과도 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파래 같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유기산도
좀 장시간을 처리하면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추운 바다에서 이 위산을 가지고 장시간 엄청난 양의 긴 양장의 그 물량을 장시간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애로점이 있습니다. 담당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를테면 35% 염산을 사용해서 김양식을 하면 예. 그 실제로 생산물인 김에 그 염산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저희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도가 높으면은 김 세포 안에까지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화학 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파도가 계속 씻어 준다 그래도 깊이 들어간 화학 물질은 잔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 관계자도 염산을 사용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 걱정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염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에서도 염산이 일부 들어있다는 겁니다. 현재 활성처리제에는 염산이 9.5% 들어있습니다. 약산인 인산 3%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가 됩니다. 김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먹는 식품인데 거기에 약간 좀 용도 높은 화학물질을 쓴다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해양 생태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활성 처리제의 기준이 적절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